조직이 윤건영입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 돌아가시게 된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구 선생님께서는 치아포에서 수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본인을 황해도 장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지만 경성마를 사용하였고 또 한복 사이에서는 긴 일본식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김구 선생님은 명성황후의 복수를 위해 이 사람을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치아포 우거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처단한 사람은 바로 일본의 육군 중위 스치다였습니다. 스치다를 처단한 김구 선생님께서는 나라의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원수를 갚을 목적으로 이 사람을 처단하였다 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를 써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체포된 김구 선생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왕이 허락을 해야 사형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군을 처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종은 사형 집행 중지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감 생활이 끝나게 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감옥 밖에 많은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이 가장 큰 노력과 희생을 하셨습니다. 네, 광남원 여사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으로 14살에 결혼하여 17살에 김구 선생님을 낳은 아주 평범한 어머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을 독립운동가로 기르셨으며 독립운동을 하느라 바쁜 아들을 대신해서 손주들을 기르며 독립운동가로 성장 그리고 활약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광남원 여사께서는 김구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신민회 활동으로 인해 수감되었을 때 나라를 위해 감옥에 있는 것이 벼슬길에 오른 것보다 좋다,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며 김구 선생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동상은 광남원 여사께서 김구 선생님이 치아포 우거로 수감 생활을 할 당시 감옥에 있는 아들을 위해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며 찬밥 한 덩이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동상으로 만든 모습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고생하신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어머님의 뜻대로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광남원 여사는 82세로 중국 충칭에서 돌아가셨고 199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고 그러한 가족의 도움이 있었기에 김구 선생님은 나라를 위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